찾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찾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찾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첫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의 초기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생애의 말기에 서방에서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었어요. 탄생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원들은 깊은 영적인 암흑 속에서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에 묶여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방 땅에서 예물을 가지고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왔지만 그래서 마구간에 와서 경배했지만 정작 그 백성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생애의 말기에 이방인 헬라인들이 온 세상 나라와 다음에 백성과 방언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정말 예수님 마음속에 아주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그래요? 이제 불과 3일이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인류를 위한 죄의 대가의 희생을 치르게 될 텐데 그로 인하여 온 세상이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이제 그들이 그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나올 때 예수님은 뭘 보신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수많은 이 힐라인 같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신 첫 입을 열어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에요?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일을 갈미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진실된 이 헬라인 몇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의 소식을 들었고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그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사명에 대하여 진실로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그분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참 예수님이 이제 불과 3일 후에 돌아가실 텐데 뭐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말이에요.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그것이 무슨 인자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세상에 넓게 퍼져나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듣고 나오게 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이제 그들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신 것입니다. 헬라인들을 통하여 보셨어요. 비록 십자가의 희생은 그분에게 고통과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또 희생의 길이었지만은 그것은 인류에게 타락한 인류에게 생명을 여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와오게 될 것을 예수님은 내가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적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으시고 말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자신이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을 겪을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온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그것은 자신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삼으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참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삼습니까? 갑자기 복권 하나 산데 복권이 하나 탁 당첨이 돼가지고 말이 하루아침에 그냥 돈 뭐 벼락을 맞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영광을 삼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자선들이 잘 되고 우리가 그것으로 복 영광을 삼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렇게 목숨이 정말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실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내다보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요. 혹 나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이 잘되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영광으로 삼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영광을 추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헬라인들은 아시는 대로 여러분 헬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특징이 뭐예요? 철학입니다. 철학. 이 철학을 좋아하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위대한 철학적 교훈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광을 얻으시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얻으실 것을 아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만일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은혜를 내주리라. 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